유튜브에서 봤던 그건가요? 네, 그거예요. 자, 여러분의 취향을 불러주세요. 사이보그, 다코드 컷, 장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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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안돼 안돼. 자, 네 개 남았나요? 괜찮아, 헤어스타일이 또 나오면은 바꾸면 돼. 제발 제발 헤어스타일 나와라. 제발 제발 제발. 요정, 앵두 입술, 꽁지머리, 흰맥한 눈웃음, 흉터. 초록핑, 외향경, 인중 눈썹, 삼지창 앞머리. 바코드 컷이 없어졌어요. 삼지창 앞머리로 대체됐어요. 삼지창 앞머리는 뭐지? 아, 너무 좋죠. 등장해서 올리면 꽁지머리, 힘의 컷, 눈웃음. 어, 나는 이제 캐릭터 완성되고 있어. 외양경, 눈동눈썹, 이상할 딸. 자, 준비. 다코드 앞머리 나왔으면 대박이긴 했겠다. 아, 진짜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괜히 하자고 했다고. 이 아이는 왕국의 제일 가는 도둑의 왕이었어요. 램프의 존재를 알게 된 소녀는 계력과 술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드디어 램프를 손에 넣었죠. 그녀의 세 가지 소원 중 마지막 소원은 지니가 들어줘야 할 소원을 100가지로 늘리는 것이었고, 지니는 할 수 없이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그녀가 99가지의 소원을 다 이루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따분해졌어요. 문득 그녀는 지니의 세상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너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줘 였어요. 지금 그리는 이 장면은 지니의 힘을 갖게 된 소녀가 이 힘으로 어떤 장난을 칠까 고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봤습니다. 처음으로 생방 보는데 늘 유튜브에서 보던 거 해서 작업하던 거 던져버리고 허버버 그렸어요. 오, 잘 그렸다. 상처 있는데 웃고 있으니까 뭔가 엄청 무섭다. 섬찟한 느낌. 홍유정님, 여기에 올리는 거 맞나요? 네, 여기에 올리는 거 맞아요. 아, 무려 수작업입니다. 뭐 파란 피부에 노란색이, 삼지창 머리에 똥머리까지 하니까 너무 캐릭터 매력 있어요. 어, 보라색 이것도, 아, 나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런 그 후다다닥 하는 게 보이는 거. 지금 이것도 빠르게 막 이렇게 칠했을 거잖아. 색연필 선 결 느낌도 보이고, 아,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거 생머리 이렇게 지우고 파란 피부 쓰고 장발, 아, 이거 아니야. 너무 귀여우시다. 잘 부탁해요. 앞으로도 자주 참여해 주세요. 오, 입 찢어졌어요. 입 찢어졌는데 웃고 있어. 다들 오늘 좀 섬찟함이 컨셉인 것 같아. 손 진짜 빠르시네요. 너무 멋있어요. 파란 피부 표현 너무 매력있다. 진짜
너무 이쁘죠? 와, 이분도 색감이 세상에. 피도 범상치 않아, 피 표현도.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스타일의 색감을 쓰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이런 느낌 같은 거잘 활용하시면은 되게 좋은 그림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와, 얼굴 진짜 이쁘다. 이렇게 기대고 있는 포즈 너무 잘했고요. 아니,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잘해놓고 꼬리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후다닥 했구나. 이해합니다. 그만 알지. 얼굴, 이 짧은 시간 안에 나. 여러분, 이분 누구? 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엄청 엄청 느시고 있어. 미친 듯이 느시고 있어. 잘 그리시죠? 와, 이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진짜 짠다, 그쵸? 너무 잘해. 뭐야? 이분 인체 뭐야? 인체 무슨 일이야? 비늘 표현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되게 세련되게 잘했고, 이거 와, 이거 그리기 너무 어려운 건데 이렇게 매력적으로 잘하셨네요? 이런 거 배워야겠다. 이분 정체가 뭐지? 그림 그려요 한마디에서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그러게. 지각이지만 재밌는 주제 나왔길래 못진 아침. 내게 이너란 영화 피터팬의 무서운 이모들밖에 생각 안 나. 찬님도 머리 좋아. 늦으셔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에 머리를 얼굴을 다 가렸어요. 근데 찬님 이번에 그린 그림이 너무 좋았어. 찬님 이거 이번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너무 잘했죠. 여러분, 제 방송이 이런 방송이 이런 존잘분들이 있어. 현님 지금 취업 준비생이래요. 방송을 보고 계신 게임 업계 분들 빨리 채가세요. 여기 이거 유튜브에다가 올려주세요. 편집자님, 우리 코카인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끌어주면 좋잖아요. 지금 올려도 될까요? 오늘 안 하는 줄 알고 트위터 편대 하시길 혼자 전력 20분 했네요. 급하게 그래서 비는. 귀여워. 사라리님. 비늘인데 비닐로 봤어요. 비닐을 누가 취향으로 적어요? 아, 물론 적을 수 있죠. 취향이니까. 아, 잘하셨어요. 아, 너무 매력있다. 오늘 이 잘못 본 걸로 인해서 편집 각이다, 이거. 영상 각이다, 영상. 유튜브 각이다. 잘하셨네요. 너무 귀여워요. 이 와중에 얼굴 표정이랑. 잘하셨어요. 늦게라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봐요. 안녕, 컵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